서울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로 유명한 숙명여고가 흉흉한 소문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23일 방학식 날이었습니다. 쌍둥이 학생 둘이 각각 문과 1등, 이과 1등상을 받은 것입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아이들이 슬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자기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성적이 상위권이지 않았던 아이인 것 같은데 전교 1등이라고 방학식 날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대요. 수학 시간에 앞에 나가서 기본적인 문제도 못 풀었던 애들인데 전교 1등을 했다니까 애들이 다 이상하다고 말한다.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그 많잖아요. 저희가 근데 갑자기 둘 다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둘 다 했다고 하니까 애들이 다 놀랐죠. 그때는 이과생이었던 쌍둥이 동생. 중위권이던 성적이 반년 만에 전교 2등으로 다음 학기엔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문과생인 언니 역시 1년 만에 무려 120등이 뛰어올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전교 등수가 급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숙명여고 내신을 잘 안다는 대치동 학원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표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표정인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4시간밖에 안 자고. 거기 그렇게 해도 잘하는 애들은 그러면 1년인데 1년이 오래네. 어머니 어디 학교 정신이에요? 상위권 4% 애들은 혼자 움직여요. 지금 애들은 진짜 고등으로 안 돼. 뚫기가 진짜 그릴로 뚫어도 안 뚫어지는 애들이에요. 의혹이 더욱 짙어진 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바로 학교 교무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아이들의 밤샘 노력이 아빠와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고 아이가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은 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시험 답안지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교무부장은 직위 해제된 이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가지고 주장하는 바들에 대해서 희생당하는 건 본인은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들도 저희가 이야기하지 말라고는 하였지만 이제 억울해서 스스로 감사팀을 불러서 면담을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유출이라고 하는 범죄로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크게 오른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예. 성적이 급상승한 얘는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간에 50등, 100등, 200등, 300등까지 아주 많은 경우에서 성적 상승된 학생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게 개인정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해명을 정작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학원 성적이 학교 내신에 비해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학원에 다녔는데 제가 그 레벨이었는데 1등급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 거의 꼴등이었죠. 상위권은 일단 확실히 아니에요. 학원에서 각각 3레벨과 5레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5등급이면 일반적으로 뭐 학교에서는 뭐 몇 등급? 그 정도 한 5등급 정도. 원래 잘하던 친구들이 그냥 원래 수학만 좀 안 됐는데 수학을 열심히 키워서 올려 뭐 난 5등에서 1등은 될 수 있다 해도 100등에서 1등은 시험지 유출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